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오늘은 4강 초대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할 수 있는 표현들 뭐가 있죠? 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우리 집에 와서 뭐 같이 저녁 식사할래? 같이 놀래?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저녁 같이 먹자. 一起吃晚饭吧. 一起 같이 吃 먹다 晚饭 저녁밥 바 뭐뭐 하자 一起吃晚饭吧. 그리고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놀자 明天来我家玩吧. 明天 내일 来我家 우리 집 와서 玩吧 놀자 明天来我家玩吧. 明天来我家玩吧.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누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라면 먹고 갈래? 우리 집 와서 라면 먹고 갈래? 어떻게 말하죠? 来我家吃泡面吗? 来我家吃泡面吗? 네, 이거는 来我家 우리 집 와서 吃 먹다 泡面吗? 라면 먹을래? 来我家吃泡面吗? 来我家吃泡面吗? 네, 이렇죠. 아, 표정이 좀 이상했나요? 죄송해요. 이거는 혹시나 누가 궁금해할까봐 가르쳐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너한테 점심을 사고 싶어. 我想请你吃午餐. 여기서 午饭, 午餐都可以. 왜냐면 午餐도 점심, 午饭也是 점심이에요. 그러니까 午餐, 午饭 都可以明白吗? 네, 그래서 我想请你吃午饭我想请你吃午饭. 난 너한테 술을 사고 싶어. 我想请你喝酒我 나는 想 뭐뭐 하고 싶다. 请你 너한테 사고 싶다. 喝酒喝酒. 네, 술을 사다. 아, 술을 마시다. 我想请你喝酒我想请你喝酒. 오늘 내가 쏠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저도 이 말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今天我请客. 今天 오늘 我 나는 请客 쏘다. 请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공손한 표현인데 请客 이러면 쏘다. 내가 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我来请客 뭐 이럴 수도 있고 今天我请客 我来请客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뭐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쓸 수 있도록 돈도 많이 벌어놔야 되겠네요. 그쵸? 누가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응하는 대답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떤 대답이 있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谢谢你邀请我.谢谢你邀请我.谢谢你. 너한테 고마워. 邀请我.邀请이. 이게 邀请. 이게 요청하다. 그러니까 초대하다요. 초대하다. 초대하다. 我 나를 초대해서 고맙다. 谢谢你邀请我.谢谢你邀请我.谢谢你邀请我. 네,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좋아. 我要去. 나 갈 거야. 혹은 뭐 好. 뭐 좀 이따 갈 거면 好. 一会儿见. 좀 이따 봐. 好. 明天见. 내일 봐. 好. 后天见. 뭐 이런 식으로 날짜만 바꿔서 오늘, 내일,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말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초대 거절할 때 가기 싫어요. 어떤 건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안해. 나 다른 일이 있어서 很抱歉我有别的事情很抱歉. 이게 정말 미안해. 我有 나는 있다. 别的 다른 事情 일이 있다. 그리고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 미안해. 很抱歉我有别的事情.很抱歉我有别的事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그날 나 약속이 있어. 那天我有安排.那天 그날 我 나는 요 있다. 안排 이게 안배하다인데 여기서는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那天我有安排. 나天我有安排.
네,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제 앞에 강의 안 들으셨으면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삼성 삼성인데 제가 이성 삼성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발음하는 게 있어요. 왜냐? 삼성과 삼성이 연음으로 올 때는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워요 이건데 워요 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앞에 강의들을 들으시고 오시면 발음에도 좀 약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안해, 내가 좀 불편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不好意思我有点不舒服不好意思我有点不舒服不好意思 미안해 我 나는 有点 조금 不舒服不舒服 불편해. 이거 不舒服도 엄청 많이 써요. 평상시에도 아,我身体不舒服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不舒服 이걸 꼭 외워두세요. 나 오늘 너무 바빠. 今天我太忙了今天나는我나는太忙了 너무 바빠. 今天我太忙了 나는 너무 바빠. 뭐 내일 하고 싶으면 明天我太忙了 내일 모레면 后天我太忙了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 한번 하시고요. 아셨던 부분도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더 기억에 남으니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빠이빠이.